역사적 진보는 가리킨다. 뭘 가리키냐면 노동자들을 가리키죠. 어떤 노동자들이냐면 착취되어주고 있는 노동자들이죠. 직원 고용주들에 의해 뭐에 부재해서 적절한 법에 부재해서. 그러니까 적절한 법이 없으니까 고용자들에서 착취되는 노동자들을 보인다는 얘기죠. 역사적 증거가. 그래서 의미하죠. 모르면 노동자들이 항상 부분부정이지 항상 뭐하진 않아? 보상받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기여에 대해서 항상 보상받을 때도 있지만 보상받지 못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때 뭐에 대해서 그들의 증가되어진 생산성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뭐 하면서? 뭐처럼? 경제 이론이 주장하고 제시하는 것처럼 고용주들은 뭐 할 수 있을 거냐면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을 거래. 뭐 한다면? 그들이 법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우스는 이거네요. 그래서 최저임금법은 유일한 방법인데 어떤 유일한 방법이야? Prevent it from being 애가 배를 막다죠. 네, 뭐 하는 걸 막는?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에서 일하는 걸 막는 유일한 방법이죠. 어떤 임금? 빈곤선 아래서의 임금에서 일하는 걸 막는 유일한 법안이 최저임금법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또 하는? 이 관점을 의미하죠. 뭘 의미하냐면, 최저임금법이 뭐라는 걸 의미해? 네, 소스라는 걸 의미하죠. 네, 뭐 하는 소스? 원천인데 어떤 소스? 원천? 바로잡는. 뭘 바로잡는? 기존의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소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하는 것을 위한. 또 그래서 뭘, 그러면서 뭘 향상시키는 거? 시장의 힘을 향상시키는 거죠. 뭐 하는 힘?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장의 힘을 향상시키는 네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한 최소 다시 볼게요. 말이 꼬인다. 딴 나가면서 일단 안 되네. 다시. 이발제 의미한다. 뭘 의미하면 최저임금법이 소스인데 어떤 소스냐면 현존하는 시장의 실패를 고쳐 바로잡는 소스야. 그러면서 뭘 향상시킬 거냐면 시장의 힘,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장의 힘을 향상시킬 거라는 얘기죠.